상상해봅니다. 보리 막장을 해보는데요. 지난번에는 제가 재래식 된장으로 하는 방법으로 쉽게 하는 거 했는데 구독자님이 또 된장이 또 없으시다네요. 그것도 된장이 없으면 이번에는 메주 가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난번처럼 보리를 종이컵 두 컵을요. 하루 저녁 불렸습니다. 한 10시간 정도 불렸습니다. 물을 보리에 한 서너 배 정도 부어줍니다. 불을 켜서요. 끓으면은 아주 약한 불로 뭉근하게 오랫동안 한참 푹 끓이겠습니다. 보리가 완전히 불어나서 보리죽이 되도록 끓여보겠습니다. 물을 넉넉히 부어서요. 한 30분 정도 보리죽을 끓였습니다. 이렇게 약간 국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이대로 그냥 좀 식힌 다음에요. 믹서기에다가 갈아주겠습니다. 일단 불을 꺼두겠습니다. 갈은 거를 냄비에다가 도로 부어주겠습니다. 여기다 물을요, 500ml 정도 더 타겠습니다. 이때 물 타실 때는 그냥 생수 타시면 돼요. 다시 켜주고요. 발발 끓일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 아기들 목욕시킬 때 그 따뜻한 온도 정도 있죠. 네, 그 정도로만 따뜻하게 데워주겠습니다. 자,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메주가루입니다. 혹시 그 알라딘 메주를 사실 수 있는 분은 방간에서요 좀 막장용으로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갈아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게 알도 씹히고 좋거든요. 근데 저는 잘 못 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메주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종이컵 한 컵이나 아니면 고추씨 갈은 것 한 컵,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종이컵 한 컵 넣고요. 참치 액젓 소주잔 하나 넣는데요. 정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략하셔도 됩니다. 감칠맛이 나서 해놓으면 또 맛이 괜찮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북어 가루 갈은 거를 한 40g만 갈아서 넣어주시고요. 이제 여기다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해줍니다. 이게 밥스푼으로요. 좀 짭짤하게 해줘야 돼요. 이거는요. 회스푼 넣고 이렇게 바깥에서 놔두시려면 거의 된장만큼 짜게 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된장만큼 짜게 해 먹으면 이 막장 만드는데 좀 요즘은 좀 짠 거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간을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되는데요. 이게 사실은 냉장고에서 보관하셔야 돼요. 간을 많이 안 하시려면. 지난번에 제가 만든 막장은 발효된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맛있었는데요. 이거는 좀 고소하긴 한데 좀 냉장고 안에서는 발효가 잘 안 되니까 바깥에 두셔야 되는데 한 스푼 더 넣어서 한 4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불은 켜놓으시면 안 돼요. 아까 껐거든요. 그러니까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불은 바로 껐습니다. 덮어서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물을 하고 오트밀을 섞어서 이게 다이어트용으로 사먹는 오트밀 있잖아요. 오트밀을 넣고 보리죽 끓이듯이 한번 죽을 끓여보겠습니다.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시고 그 외국에서는 보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저희 구독자님께서 스위스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오트밀로 이거를 만드셨더라고요. 만약에 오트밀을 못 구하시면 길이를 믹서기에 조금 갈아서 이렇게 죽을 끓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트밀 이렇게 죽이 다 끓었습니다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오래돼서 된장이 좀 까매진 거 있거든요. 좀 짜지고 오래된 것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. 이런 된장이 좀 시커멓고 오래는데도 맛은 있거든요. 이게 발효가 잘 돼서. 한 반반? 오트밀과 한 반반 섞겠습니다. 자, 여기도 고춧가루 넣고요. 제가 불은 껐습니다. 북어 갈았는 거, 아니면 뭐 천연 조미료 갈았는 거, 뭐 멸치 볶은 거 갈았는 거, 아니면 이렇게 참치액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넣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리 막장이 아니고 오트밀 막장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외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에 계시더라도 왜 오트밀 다이어트 하려고 오트밀 사놓고 안 드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여름에 쌈장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아주 대박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겠습니다. 일부러 엿기름 가루 안 쓰려고 보리 살을 갈아서 썼습니다. 다 보리 성분은 삭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삭으면은 다 이렇게 없어집니다.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심이라든지 좀 덜 삭는 게 있는데요. 고운 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요. 전체적으로 너무 고운 것보다는 약간의 알갱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. 통에다가
소금을 좀, 자, 이렇게 냉장고 보관하지만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냉장고 안에서요, 여름 내내 드시려면 몇달 드셔야 되거든요. 근데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김치 냉장고 더 좋고요. 자, 이것도 맞아. 오트밀로 만든 보리 막장인데요. 자,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틀리죠? 그 된장의 구수한 맛? 그 금방 입에 익숙한 쌈장의 맛이 나고요. 이거는 좀 약간 고소한 맛의 그 매주 맛, 그 맛이 납니다.